팝콘 PD. 이번 좀비고 리부트를 통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해당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부트 티저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맵을 살펴본다면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1이 배경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고 스토리 시간상 진좀 에피소드 1 전에 진좀 에피소드 0가 먼저인데요. 에피소드 0 스토리를 살펴본다면 원시 좀비가 연구원을 물게 되고 이로 인해 연구원이 좀비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학생들이 지켜보고 좀비가 된 거 아니냐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번 리부트 티저에서 학생들은 마치 좀비를 처음 보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분명 에피소드 0에서 그 난장판을 봐놓고 아방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를 시전하는 이유리, 이번 기회에 좀비를 처음 본 듯한 김준호, 그리고 김준호한테 꼽주는 정예슬. 어? 잠깐만, 헐랭? 요즘 누가 저런 말을 써요? 결론적으로 이번 리부트를 통해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0 자체가 폐기되거나 스토리가 아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좀비고 게임 내에서 유저가 좀비를 처치하는 것은 좀비를 죽이는 행위가 아닌 감염된 친구들이 언젠가 돌아올 수 있도록 좀비를 제압하는 것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부트 티저를 살펴본다면 좀비를 아주 개박살 으깨놓고 바닥에 피까지 뿌려져 있는데요. 유저들의 나이대가 올라감에 따라 약간의 유혈이 포함되는 것은 좀비물이라는 요소를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지만 좀비를 처치할 때 이렇게 피가 튀기는 것은 제압이 아닌 좀비를 죽이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비고 기존 스토리 설정인 감염된 학생들을 구해내고 다같이 탈출하자, 이게 아닌 구하기 뭘 구해, 감염된 애들은 다 죽이고 우리끼리 빨리 탈출하자, 이거로 스토리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4일 에셀님의 업데이트 공지를 살펴본다면 어썸피스가 좀비고의 스토리를 짤 때 미리 전부 구상해놓고 하나하나 스토리 모드를 만드는 게 아닌 즉흥에 가깝게 그때그때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토리 모드를 출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풀어놓은 떡밥은 한 보따리인데 그걸 반의 반의 반도 회수하지 못하며 내부적으로도 스토리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스토리에 오류가 발생하며 캐붕 또한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저들이 아니 무슨 디비전 스토리도 마무리를 안 하고 리부트를 해? 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디비전 스토리를 마무리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스토리를 멈추고 리부트를 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스토리 모드를 리부트함에 따라 스토리 또한 전면 수정할 계획이라면 전문 작가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보다 매끄럽고 탄탄한 스토리로 출시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좀비고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사랑받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캐릭터들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은 무엇인지, 유저들은 어떤 시선으로 그 캐릭터를 해석하고 있는지 또한 고려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적어주세요.